성민 씨가 표절의 공범자인가, 피해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공범이라는 불길한 표현은 쓸 거 없고요. 제가 네. 사실 현재로 볼 땐 피해자예요. 하지만 책임은 져야 되는 피해자. 근데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생각도 있는데, 이제 저도 가수 활동을 했던 입장으로서 아마 선미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무시한 스케줄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사실 이미 저는 제 생각에는 회사 측에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검열을 하고 그러니까 수익 시연은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같이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저는요 지금 그 이재 씨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네. 제가 선미 씨라고 얘기했지만 선미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현장에서요 노래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는 그 자리에서 악보를 쳐야 됩니다. 이게 폴 매카트니가 이렇게 하고 우리 과거 이정서 씨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선미 씨의 이 사례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미 씨한테요? 아니 그러니까 예, Fight for This Love라는 곡이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곡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려진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곡일 수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지 않나. 테디 씨나 선미 씨나. 그렇죠. 전 사실 이걸 나중에 논란이 되고 나서 알게 됐지 원래 알고 있었던 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찾아서 듣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막 많은 음악을 다 들어볼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미 씨나 선미 씨 측에서도 이거까지 체크를 못했던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일반인의 잣대와 네. 전문가의 잣대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라면 최소한 뭐 브리티쉬 차트라고 하더라도 들었을 것 같거든요. 샵도 비슷하다고. 저희는 근데 사실은 표절 논란이 없긴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유명했었는데 샵도 왜 이런 게 없어요? 유명했으나 잘 비켜갔다. 뭐 이렇게. 유명했으나 더 큰 논란이, 작은 논란을 잡아먹은 거 같아요. 근데 저번 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샵이 그 옛날 화면이 나왔어요. 네네. 예. 네.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아, 그때보다 살이 좀 많이 쪘고. 아, 예. 네, 많이 노력을 했죠, 제가. 아,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뭐, 어디 뭐 그런 것도 표절인가요? 아니 제 얼굴이 뭐 제가 뭐 어떻게 표절을 하나? 어머니 아버지가 원작자잖아요, 사실. 엄마가 원작자긴 하죠. 원작자가 예. 인정을 했습니까? 원작자는 맞다고. 맞다고 인정하셨어요. 네,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예 예. 네네. 그렇다면 뭐? 엄마 아빠한테 많이 갖다 드렸어요. 금전적으로도 제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봤죠. 법적 기준이 어떤 건가요? 사실 이게 재밌는 게 그때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책임지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4분의 2박자는 몇 마디, 4분의 4박자는 몇 마디가 비슷하면 표절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8마디까지 뭐 같으면 표절이다. 그러면 7마디가 사실은요,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요. 작자들의 잘 도망가라.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이라는 건. 자. 한마디가 같아요. 딱 한마디가. 액센트가. 이게 결정적이다. 할 때는 한마디만 같아도 표절이고. 그러니까 저는 사후관리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터졌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작곡가분들하고 아티스트하고 네.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김도훈, 테디 이런 방식들은 다 아름답지 못한 방식이야. 솔직해서 세련되지 못하고 맞아요. 투박한 방식이라고. 네. 빨리 이제 그래야 살아. 이게 결국 멋진, 그래서 망한 게 프라이머리야.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절 논란이 나오면 네. 우리가 지금 너무 창작자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듣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가 왜 이 표절된 곡을 또 내가 소비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네. 컴플레인이 나오면 만드는 창작자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당연히 대처를 해줘야 되는.